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7살 여자입니다. 가끔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듣기만 했던 채널인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쩌다 사연을 올리게 되었냐고요? 제가 만난 똥차 중에 똥차, 아주 역대급 똥차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대표님, 여기 이번 레깅스 디자인 시안이요. 저는 10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 신규 스포츠웨어 브랜드 CEO입니다. 대기업 수준은 아니어도 꽤 여유 있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다만 회사를 이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살다 보니 연애와는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었죠. 송진, 이번 주말 알지? 꼭 나가는 거다. 알았다니까. 네가 하도 바빠야지. 이번엔 꼭 나가. 제발 너도 시집 좀 가라. 네네, 알았네요.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친구 동료의 지인을 말입니다. 자기 체면도 있으니 꼭 나가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친구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하는 자리였죠.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연애며 결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한참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몰두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인이에요. 소개팅 남의 첫인상은 매우 좋았어요. 그 사람 눈에도 제가 괜찮아 보였는지 저희 두 사람은 1개월가량의 썸관계를 지나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된 연애가 2년이 지났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처음 뵙던 날, 생각과 달리 꽤 많이 떨리더라고요. 투자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제품을 소개했던 저였는데 그날은 정말 달리기 하기 직전의 상태처럼 혀끝이 바싹 마를 정도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 어때?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 사실 제가 가장 걸렸던 건 남자친구와 저의 나이 차이 때문이었어요. 에이, 이 누나가 또 이러네. 자기야, 진짜 괜찮아. 충분히 예뻐. 얼른 들어가자. 네, 제가 남자친구보다 연상이었습니다. 그것도 5살 연상이요. 사랑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애써 긴장감을 털어내고 미리 예약해둔 식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데, 아, 이거 쉽지 않겠다는 일감이 저를 감쌌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모도 와 있었네? 분명 남자친구의 어머니만 뵙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모님까지 나와 계셨죠.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혼자 키우셨거든요. 어머님이 바쁘실 때마다 이모님이 돌봐주셔서 자기한테 이모는 키워준 엄마나 다름이 없다고 같이 나온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차,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호칭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자친구의 엄마를 시모, 이모님을 이모라고 칭할게요. 호칭이 너무 길면 글을 읽으실 때 헷갈릴 수도 있으니 말이에요. 그럼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모는 저를 보며 불편한 건 아니냐고 물었어요. 어차피 가족이 되면 자주 볼 사이니 어색해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앉아요. 지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길래 나도 궁금해서 나왔는데 불편한 건 아니죠? 뭐 어차피 자주 볼 건데 뭐. 안 그래? 참네. 그럼 저기서 네 불편해요 라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전혀 아니라며 생글생글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이래저래 인사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이모님은 저를 본격적으로 취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역할 분배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모가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옆에서 이모라는 사람이 제 답변 내용을 듣고는 메모지에 적었죠. 정말로 무슨 취조받으러 온 줄 알았습니다. 가족관계는? 부모님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 형제는? 뭐 다행히도 저런 기본적인 질문은 잘 넘어갔으나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었죠. 나이는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참네, 기억이 안 나긴요. 저 질문을 할 때 시모와 이모라는 사람의 표정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얘가 나이 많은 게 마음에 안 든다, 이 표정이었죠. 네, 지호 씨보다 5살 많습니다. 에이 엄마, 요즘 나이 차이 아무 상관없는 거 알지? 지인이랑 나는 나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그나마 남편이 나름 눈치 있게 잘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몬은 질문 공세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노산 아닌가? 노산이 애한테 안 좋을 텐데. 나는 우리 지호 한 명이라 대는 꼭 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저 노산이라는 말에서부터 슬슬 저도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취조하듯이 질문을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이 가지고 그것도 저를 마치 애 낳는 기계로 대하든 말하는 태도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나이면 노산 아니냐, 애 돌볼 체력은 되겠냐 이러면서 말입니다. 어머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가 생기면 낳겠지만 굳이 계획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생각해서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애를 낳아야지. 안 생기면 시술이라도 해서 낳아야지. 아, 여간 요즘 애들은 너무 무책임해. 안 그래, 언니? 아니,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자기들 사는 게 어떻고 저떻고. 아유, 나는 무조건 손주는 있어야 하는데. 지희씨, 뭐 혹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일 잘릴까 봐? 그러게, 뭐 복직 같은 거야.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어, 그러고 보니 직업을 못 들었네. 직장이 어떻게 되나? 네, 의류업체 경리 일하고 있습니다. 와, 경리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랑 이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고 콧방귀까지 껴댔습니다. 경리? 네, 경리요. 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대인 적이 있었거든요. 소개팅을 하기도 했었고 연애 경험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제 직업이나 경제 능력에 대한 것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번 대인 후 다짐한 것이 혼인신고 도장을 찍고 나서 내 남편이 될 사람한테만 그때 나의 직업과 사업체를 공개하자였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시모와 이모한테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지호야 대기업 직원이고 앞으로 승진할 일만 남았다만 그 나이에 경리직이면 그만둘 때까지 계속 그 자리 아닌가?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시모는 애써 웃으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말로 안 했다 뿐이지 표정으로는 이미 이 결혼은 반대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시모 말은 자기 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한 지 1년 차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이고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널려 있는데 너는 그 나이에 경리면 거기서 돈 버는 건 고만고만한 거 아니냐. 나이도 많고 능력도 그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깝다 이런 이야기를 빙빙 돌려서 했습니다. 지인 씨, 아니 우리 지호보다 나이가 많은 거지 나한텐 딸벌이니까 말 쉽게 할게. 지인아, 솔직히 네가 생각해도 이 결혼은 우리 지호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니? 우리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 결혼한다 치자. 너는 우리 지호한테 뭘 줄 수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직장이 번듯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노산에다가 아니 난 좀 그렇다. 아이고 명자 언니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처음 보는 자리인데 진아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네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자식이라곤 지호 딸랑 하나잖니. 그래서 아까워서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해라. 뭐 직업적인 부분이야 제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거니 상관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못 참겠더군요. 심지어 이모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제 마음이 상할까 봐 거둔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의 불난집에 불붙이는 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도 좀 그렇네요. 한참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입을 열자 시모랑 이모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입을 다물고 눈치나 보고 있던 남자친구도 말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뻘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아마 지호씨가 평생 여자랑 결혼 한번 못하게 되는 거면 그건 어머님 탓이 반 이상은 차지할 것 같아요. 뭐? 어머, 언니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어머님도 저 딸이라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저는 조곤조곤 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제가 지호씨한테 뭘 줄 수 있냐고요? 글쎄요. 그건 저도 결혼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어머니, 대기업 들어간 거 그거 지호씨가 노력해서 들어간 건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장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자꾸 노산노산 하시는데 계산해보니까 어머님도 제 나이 정도에 지우씨 낳으신 거 아니세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지우씨 지금 거의 바보처럼 침만 흘리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우씨 머리 나빠? 아픈 데 있어? 아니지? 송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끝내는 거지. 지금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너랑 결혼하기에는 조건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나이도 많아, 능력도 없어. 안 그래요, 어머니? 어머님이랑 이모님 말씀하신 게 이거죠? 그럼 제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지호씨 인생을 제가 막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지호씨, 밥값은 지호씨가 좀 내주라. 되게 없다니잖아. 잘 지내?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나온 건지 스스로한테 놀라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쨌든 저날 저는 남자친구 놈한테 파혼을 선언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뭐 사실 파혼도 아니죠. 그냥 인사하러 갔다가 끝내버린 거니 말이에요. 자리를 박차고 나온 직후 남자친구는 1개월가량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전화를 해대고 집 앞이며 회사 앞까지 찾아오고 아주 난리였죠. 지은아, 나 너무 힘들어. 너 이렇게 끝낼 수 있어? 나는 못해. 지은아, 나는 너랑 못 헤어져. 저런 식으로 술에 취해서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일도 태반이었습니다. 제가 아예 전화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깽판을 치고 헤어진 지 2개월에 다다랐을 때였을 겁니다. 새벽에 정막을 깨고 제 핸드폰이 울려댔어요. 부스스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던 저는 이내 잠옷바람으로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시모한테 온 전화였죠. 저한테 다시 만나자고 울고불고 했던 남자친구가 죽겠다며 수면제 한 통을 먹었다면서 말이에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눈이 퉁퉁 부은 채 남자친구 옆을 지키고 있는 시모와 위세척을 마치고 기진맥진 기절한 듯 잠들어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 독하다 독해. 애를 사경으로 내모라? 너희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아이고, 진호야. 저한테 독하다며 원망 가득한 소리를 내뱉던 시모는 자기 아들 죽는 꼴은 못 본다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죠. 그것도 제가 마음이 동의해야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도 남자친구가 미워서 싫어서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퇴원을 한 후 결국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나는 너희 어머님, 이모님 아직 보고 싶지 않아. 솔직히 결혼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연애만 하자. 그래. 그러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괜찮아, 지인아. 단, 저희의 만남에서 결혼은 뒤로 밀어두고 말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시모가 불화의 씨앗이 되었죠. 아들, 지인이랑 있어? 언제 들어와? 정말이지. 제발 아니길 했는데 왜 이런 막장 같은 일이 저한테 벌어졌던 걸까요? 심지어 시모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해프닝이 있었죠. 정말 무수히 많은 해프닝이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진절머리나게 했던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랑 남자친구가 같이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시모와 이모의 시야를 벗어나서 오로지 저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신나게 짐을 풀고 방문을 나섰는데 제가 누굴 만나는 줄 아세요? 네,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시모와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저희 바로 옆방에서 나왔어요. 어머! 예, 너희 여기서 묵니? 어머, 이게 웬 우연이야? 명자야, 지호 와이프 될 아가씨야? 어머, 반가워요. 시모는 아닌 척 놀란 척 했지만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시모가 저희가 어디에 묵는지 알고 온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떻게 알긴요? 남편 폰에서 발견한 카톡 내용 덕분이었죠. 시모와 마주치고 난 후 떨떠름한 기분으로 남친 차에 올라타서 기다리는데 남친 폰이 울렸습니다. 여자의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모한테서 온 카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지인이게 눈치 못 챘지? 내일 아침 같이 먹자. 너희 어디 식당 가는지 카톡해주면 우리가 모르는 척해서 합석하면 되잖아. 아들, 엄마도 아들이랑 제주도에서 사진 남기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글로 적어서 이런 거지 저 톡을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위에 내용을 보니 숙소도 남친이 알려준 거였어요. 심지어 옆방으로 잡아주기까지 했더군요. 이거 뭐야? 지금 사람 바보 만들어? 차 밖으로 내려 남친한테 폰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말이에요.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나 혼자 키운다고 이런데 제대로 온 적이 없어서 이번에 내가 해드린 거야. 미안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자기가 넘어가 주라. 이해해달라고 안 할게. 자기 기분 상한 거 알아.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넘어가줘. 엄마 생친 겸해서 모시고 온 거야. 그래요. 자기 엄마한테 자기가 효도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걸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부모한테 효도는 자기 혼자 해야죠. 저를 왜 끌어들여요? 그래, 그러자. 그런데 나는 자기 어머님 생신 같이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 너희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 나 신경 안 써. 그런데 그건 너 혼자 해. 서운해? 그런데 이건 자기가 넘어가죠. 자기도 알잖아.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상처 줬던 것 때문에 나는 자기 어머니랑 마주하는 거 싫어. 생신 챙겨드리는 거 그건 내가 관여 안 할게. 그런데 나는 거기서 빼줘. 저는 남자친구한테 니네 엄마랑 나랑 만나는 일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시모랑 나랑 얼굴 부딪힌 건 방금 전 복도에서 마주친 게 끝이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숙소를 따로 잡았습니다. 나는 거기 불편해서 못 있는다고 말이에요. 지인아, 나야. 문 좀 열어줘. 결국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랑 뭘 어떻게 정리한 건지 짐 싸들고 제가 있는 숙소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생각이 짧았다면서 말입니다. 결과적으로야 둘이서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지만 여행 내내 찜찜한 기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시모와 마주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저한테 종이백을 하나 건네더군요. 오, 이게 뭐야? 몰라, 엄마가 자기 갖다 주라던데? 어머님이? 왜? 왜긴,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말했잖아. 엄마도 나름 마음에 계속 걸려한다고. 빨리 열어봐. 갑자기 웬 선물인가 싶어 남자친구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봤는데 세상에, 뭐가 들어있었는 줄 아세요? 부적 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부적이요. 그 부적이 한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휴, 엄마 진짜 너무하네. 그치, 자기야? 제 눈치를 보며 남자친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당사자인 저는 어땠겠어요?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을 거는 남자친구의 말에 대꾸조차 할 수 없이 말이에요.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그런지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실수할 것 같아 황급히 화장실로 향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듣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을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그냥 좋은 부적이라고 하면 지인이 쟤 안 믿는단 말이야. 뭐라고 설명해? 아, 몰라. 그냥 티 안 나게 내가 하라는 대로 포장을 하니까는. 남친놈이요. 자기 엄마랑 짜고 친구였어요. 남친은 제가 온 건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엄마랑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 나 몰라. 어떻게 설명해? 쟤 화나면 진짜 얄짤 없단 말이야. 그래도 줘. 승이모가 있지? 승이모가 하는 말이 너랑 지인이 걔 궁합 보더니 여자가 너무 세서 못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네 복이랑 이런 거를 지인이 걔가 다 가져간다잖아. 너희들이 계속 만나려면 지인이 그 계집애 길을 좀 꺾어놔야 한대. 그거 속옷이랑 이불, 가방, 신발장, 머리맡 이런 데에 싹 붙여두라고 해. 알았지? 좋은 부적이라고 하고. 엄마 지금 너희 있는데 근처에서 모임하고 있으니까 이따 데리러 와라. 통화 음량이 커서 수화기 너머로 시모가 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던 저는 시모의 대답을 듣고 기가 차서 뒤에서 한참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번뜩하고 뇌리에 생각이 하나 스쳤죠. 자기야,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서 어쩌지? 선물이라도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어머니 지금 어디 계셔? 모시고 백화점이라도 가자. 저는 남친놈을 앞세워서 시모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동창회 모임을 한다며 저희가 있는 근처 식당에 있더군요. 자기 먼저 들어가 있어. 나 화장 좀 고치고. 그래도 예쁘게 보여야지. 나 처음 뵙는 분들인데. 이그 충분히 예쁘다니까. 알았어, 얼른 들어와.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뻔뻔한지.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남친놈도 그 검은 속내를 숨긴 채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 보이며 휙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그 두 모자에게 개망신을 주고 싶었죠. 저는 밖에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복수 앞에선 쪽팔미고 뭐고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모와 남친놈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시모의 친구들도 말이에요. 왜냐고요? 제가 시모가 준 부적을 가슴팍에 떡하니 붙이고 들어갔거든요. 아예 개망신을 줘버릴 작정으로 말이죠. 시모 친구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리고 남친놈과 시모는 저를 끌고 나가려고 아등바등 난리였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처음 뵙는데 인사 제대로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가야지. 우리 밥도 아직 안 먹었잖아. 저희 밥 먹어도 되죠?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가?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응. 차마 친구들 앞이라 큰 소리를 못 내고 시모는 이리랑 물고 제게 나가라고 난리였어요. 왜요? 저 이거 어머님이 주신 대로 한 건데. 제가 기가 너무 세서 지호씨 힘들 거라고 했다면서요? 지호씨도 어머님이랑 다 얘기하고 나한테 갖고 온 거잖아. 이그 미리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미리미리 붙이고 다녔을 텐데. 어머니, 이제 좀 마음이 놓이세요? 그렇게 아드님이 약해서 어떡해요.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됐잖아요. 예. 일단 나가. 나가서 얘기하자. 저는 시모 손을 뿌리치고 남은 부적을 시모 앞에 놓인 연포탕 냄비에 담궈버렸습니다. 시모와 그 친구들은 제 행동에 당황해서 허둥지둥 난리도 아니었죠. 시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는 저한테 뭐하는 짓이냐며 노발대발 난리였습니다. 뭐긴요? 기센 년이 승질 부리는 거죠. 뭐, 길을 꺾어요? 뭐?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당장 사과 안 해? 사과는 당신이 해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적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하려고 하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행동이냐? 그거를 아들 시켜가지고 들려보내냐? 저는 시모 친구들 앞에서 시모한테 면박이란 면박을 다 주었습니다. 솔직히 그럴만하지 않나요? 야, 저거 국 잘 끓으면 잘 저어서 네가 마셔. 그럼 네가 내 기 가져가는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너 살려보겠다고 비싼 돈 줘서 지은 걸 텐데 네가 꼭 다 먹어. 알았지? 나 먼저 간다. 너희 엄마랑 데이트 잘하다가 들어가. 식당을 나서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쪽팔린 거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두 모자가 지은 썩은 표정을 여러분도 보셨어야 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진아! 진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왜? 너희 엄마가 나 붙잡아오래? 아니면 뭐 부적이라도 더 붙이게? 나는 너랑 할 말 없어.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전해. 나한테 정말 사과할 생각이 있으면 직접 사과하시라고. 남자친구는 헐레벌떡 저를 쫓아나왔어요. 남친놈이 자기네 엄마가 진짜 미안해한다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사과할 거면 직접 사과하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질적거리면서 매달리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말이죠. 얘기를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너희 엄마랑 와서 나한테 직접 사과하던가 헤어지던가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본심이 튀어나오더군요. 야, 송진! 너,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부적을 받아오지. 뭐라고? 솔직히 맞잖아. 나 주변에서 내 나이대 애들 소개시켜준다고 소개받아오라는 연락 진짜 많이 오는 거 알아? 직장도 나랑 비슷한 그런 애들. 그래도 나는 네가 있으니까 그거 다 싫다고 거절한다고. 그럼 너도 나한테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소개팅을 권유한다고 하더군요. 자기 또래에다가 직장도 저보다 좋은 여자애들을 소개시켜준다는 걸 자기가 다 거절했으니 칭찬해달라. 너도 나한테 어느 정도는 수그려야 한다. 이런 뜻이었겠죠?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도 하는 것 좀 알아달라고 징징거리는 꼴이 정말 밉살맞아 보였습니다. 있는 인껏 그 자식 정강이를 걷어차버렸어요. 아! 너 진짜 왜 이래? 왜 이래? 너야말로 애가 왜 이러니? 너 생각이라는 게 있긴 한 거야? 그리고 누가 너한테 나 만나달라고 붙잡았어?
그렇게 네 또래 능력 좋은 여자애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 나도 아쉬운 거 없으니까. 알았어? 어휴, 미안하다. 나이 많은 여자라서? 마음 같아서는 한 대 더 걷어차고 싶었지만 그것도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이길 가버렸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고 난리를 치긴 했는데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 있는 저에게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너 잠깐 나 좀 보자. 나 지원의 회사 앞이다. 너희 회사도 이 근처라며? 잠깐 나와. 슈모한테 걸려온 전화였죠. 잠깐 얼굴 좀 보자고 말입니다. 아마 남친놈이 자기 엄마한테 저희 회사를 알려주면서 가보라고 했겠죠? 제가 헤어지자고 할까봐서 말이에요. 저는 할 말 있으면 회사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여자가 저를 자기 아들보다 능력 없는 여자라고 무시했던 게 생각이 나서였어요. 직접 보고도 나한테 그전처럼 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대표님, 지인분이라고 오셨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표정으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오더라고요. 예, 대표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긴요. 제가 대표니까 대표라고 하는 거죠. 뭐? 아니, 너 경리일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했잖아. 네, 제가 대표 겸 경리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시모는 수치심인지 놀라움 때문인지 파르르 떨더군요. 정말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시모는 저 대화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돌변했냐고요? 지금도 허웃음이 나네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예비 시모로 말입니다. 정말 신사임당인 줄 알았네요. 사무실 내부를 구석구석 둘러보며 책상에 있는 제 명패를 한번 보고 또 한번 보며 제가 진짜 대표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 얘, 너 진짜 대표 맞네? 어머, 너 젊은 애가 여자 혼자서 이렇게 한 거야? 너 대단하다.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웃기죠. 사람 태도가 저렇게 순식간에 바뀐다니 말이에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 반응이었죠.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는데 참 가엽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데 돈의 움직이니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하실 말씀이 뭐세요? 어? 아니, 별거 없었어. 아유, 내가 눈치가 없었네. 바쁠 텐데 내가 와가지고. 얼른 일해.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얘기하려고 온 거야. 내가 아가 너한테 너무 무리하게 군 것 같아서. 얘, 내가 미안하다. 혹시 마음 상한 거 있음 마음 풀어. 어? 얼른 일해. 나갈게. 이따 저녁에 보자. 저한테 아가라고 부르질 않나. 저는 제가 예비 시모를 본 이후로 저렇게까지 저한테 많이 웃어주는 거 처음 봤었어요. 분명 지난번 일에 대해 따지러 온 거였을 텐데 제가 회사 대표라는 걸 알고 난 후 태도를 싹 바꿔먹은 거였죠. 그래, 내가 받은 그대로 복수해주고 끝내마 라는 심정으로 저녁 초대에 응했습니다. 남친놈도 그새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들은 건지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진아, 연애 시절 내내 한 번도 저를 회사 앞으로 데리러 온 적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서로 회사 사람들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퇴근하고 어디 카페에서 만나자, 어디 식당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장소를 정해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모가 다녀간 바로 그날 당일 남친이라는 인간이 꽃다발까지 손수 들고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쫑알쫑알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엄마, 우리 왔어. 아이고, 지인이 왔니? 고생했네. 얼른 들어와. 어머, 우리 조카 며느리 왔네. 오랜만이네. 그렇지? 여기는 우리 아들. 안녕하세요. 지우 형 이종사촌 동생이에요. 송민혁이라고 합니다. 형수라고 불러도 되죠? 형수 반가워요. 남자친구 놈 집에 들어서는데 시모에다가 이모, 그리고 이모의 아들까지 버선발로 뛰쳐나와 저를 마중하더라고요. 세상 환하게 웃으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사람 마음보다 돈이 먼저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복수에 있어서 감정은 사치 아니겠어요? 밀려드는 씁쓸함을 무시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온갖 음식이 식탁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어요.
무슨 동네 잔칫날만큼 말입니다. 남편이 입에 맞냐 어쩌냐 이것 좀 더 먹어라. 그 집 식구들은 저라는 사람 하나 비위 맞추겠다고 난리였죠. 아, 어머니, 이거요.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저는 시모한테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건넨 종이봉투를 열기 전부터 온갖 설레발을 쳤죠. 어머, 얘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가족들 사이끼리 뭘 이런 걸 굳이 챙겨. 어머, 이게 뭘까나. 어머, 내 말이 맞지? 진이 애가 사람 괜찮다니까 그래. 어머, 그러게나 말이다. 얼른 열어봐. 궁금해 죽겠네. 저를 제외한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그 봉투에는 뭐가 들었을지, 자기 것은 없는지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금세 무너졌죠. 이게 뭐니, 지인아? 시모는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고요? 부적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처럼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사주랑 궁합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지호 씨한테 물어봐서 어머니랑 제 궁합도 봤거든요. 가족이 될 사이인데 서로 합은 잘 맞는지 봐야 하잖아요. 진아, 장난이 너무 심했다. 엄마 놀란 것 좀 봐. 남친놈은 이상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되도 않는 농담을 던졌죠. 어? 장난 아니야. 자기야, 내가 뭐하러 이런 걸로 장난을 쳐? 어머니,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 사주가 사람 잡아먹는 사주라고. 저도 센데 어머님도 세서 둘 중 하나는 좀 기를 눌러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어머님이 주신 부적으로 많이 눌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머님 걸로 해봤어요. 저때 제가 얼마나 고소했는 줄 몰라요. 시모랑 이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화를 간신히 참고 있었고요. 남친놈이랑 그 사촌동생이라는 사람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벙벙이 하는 꼴이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 부들부들 떨면서도 제 비위를 다 맞추더군요. 어머니, 이모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식사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어머니, 그 부적 말이에요. 속옷이랑 어머니 침대, 화장실, 신발장엔 꼭 붙이셔야 해요. 지호 씨, 나 갈게. 안 나와도 돼. 시모는 알았다고 하며 웃는데 저를 보았습니다. 시모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말이에요.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가자, 지인아. 남편놈은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밖을 나섰죠. 지인아, 너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응? 뭐가? 남편놈은 자기 엄마가 부적 가지고 저한테 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며 이야기했습니다. 웬일로 눈치가 있더라고요. 뭐? 자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런 거 마음에 안 담아도, 아니 생각해보니까 궁합 이런 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서 나도 진지하게 구한 건데. 왜? 자기 기분 나빴던 거야? 아니, 자기 마음이 그랬다고 해도 오늘 자리가 자리인데 엄마가 많이 무안하셨을 것 같아서 그랬지. 그런 거 아닌데. 자기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보다. 나 거래처 대표들 다 내 또래 남자들인데 걔네들이랑 상의해서 오늘 선물도 준비한 거였거든.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 이게 세대 차이인가? 남편놈한테도 갚을 게 남아있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그 자식이 저한테 한 말 그대로 했어요. 내 주변에는 내 나이 또래에 사업 크게 하는 남자애들이 많다. 걔네한테 조언을 구해서 준비한 건데 너랑 나랑 사는 세계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는 건지 자기도 다 이해한다면서 큰소리 치더군요. 그 뒤로 한동안은 제가 누굴 만난다거나 미팅한다고 할 때마다 누구누구 있는 거냐, 남자만 있냐 이런 걸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일하는 중이니 방해하지 말라며 연락을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제 돈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좋았던 건지 남친은 굴하지 않고 계속 저에게 결혼을 닥달했습니다. 시모도 말이에요. 아가, 바쁘니? 아니요, 지금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나 지원의 회사에 왔다가 너랑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시간 되면 같이 점심이나 먹자. 그 후로 시모는 저희 회사 근처를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갑자기 점심을 먹자, 커피나 한잔하자 이런 빌미로 말입니다. 너희 식은 언제 올릴 생각이니? 시모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저와 자기 아들의 결혼을 진행시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얘기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 아니, 나는 너희가 어차피 결혼할 거면 빨리 식을 올리면 좋으니까. 아, 예. 그리고 이거는 지호랑은 얘기 안 한 거긴 한데 너희 어차피 식 올려서 같이 살 거면 지호 걔를 너희 회사로 옮기라고 할까 봐. 와, 정말 시모라는 여자 돈에 움직이는 여자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아들을 제 회사에 공동대표나 뭐 그런 거로 취직시켜서 같이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니, 혼자보다 둘이 하는 게 더 사업도 커질 테고, 너도 알다시피 지호 걔가 머리가 좀 좋아? 너희 둘이 하면 내 사업도 더 커질 것 아니야. 그럼 제가 지호 씨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머니. 그건 저한테도 좀 중요한 문제라서요. 어머, 그래, 그래. 아유, 그래도 네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머리가 좀 빨리 돈다, 그치? 아이,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봤던 민혁이 있지, 지호 이종사촌. 걔도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얘가 너희 회사를 알고 있더라. 아니, 뭐 다른 뜻은 아니고. 뭐 요즘 인턴 이런 거 있다며. 그거 한번 써보라고 하려고 하는데. 응? 욕심도 많죠?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집안 식구들 저한테 빨대 꽂으려고 한다는 걸 말입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이제 슬슬 끝내야 하는데 어떻게 크게 한번 복수를 하고 끝내야 하나 고민했죠. 그날 저녁에는 퇴근 후에 남편놈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한 날이었는데 아휴,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자기야, 나 오늘 야근. 데리러 못 가서 미안. 저녁 맛있게 먹고 들어가요. 남친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타이밍 좋게 먼저 약속을 파토내더라고요. 그래서 옳다쿠나 하고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술이나 한잔 했습니다. 신이 돕는다는 걸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저는 친구들과 찾은 술집에서 남친놈과 그 사촌동생을 목격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와 친구들이 있던 뒷자리에 그 친구들이 자리를 잡았죠.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어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얼굴을 볼 수는 없는 구도인지라 그 인간들 제가 앞 테이블에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야, 저기 뒤에 네 남자친구 아니야? 친구랑 온 건가? 제 친구가 먼저 발견한 거였어요. 저의 상황을 알고 있던 친구라. 그냥 다른 자리로 옮기려던 찰나에 제가 그 인간들 대화를 듣게 되었고 저와 친구는 그대로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뭐였는 줄 아세요? 아, 송지인 진짜. 야, 너 이번에 무조건 들어가면 송지인 걔 약점 만들어야 돼. 알았지? 알았다니까 형, 걱정 마. 와, 그런데 그 여자 진짜 장난 아니더라. 키가, 어휴. 그러니까 네가 약점을 제대로 만들어서 증거를 잡아야 돼. 야, 우리 진짜 잘해보자. 어? 집안 일으켜 보자고. 지금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 인간들 계획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시모가 저희 회사에 인턴에 좀 꽂아달라고 했던 그 조카 있죠? 그 조카를 저희 회사에 들어오게 해서 저랑 남친놈 결혼 전까지 저를 꿰어내가지고는 바람핀 증거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 증거사진이나 이런 거 딱 갖고 있다가 혼인신고하고 내가 그 회사 공동대표나 뭐 이런 거 지분 있는 걸로 슬쩍 걸쳐놓고 몇 개월 있다가 그 사진 딱 터뜨리는 거지. 그런 윗마 형한테 위자료가 얼마나 떨어지겠냐고. 그 회사도 나한테 넘어올걸? 형 대박이다. 아니, 이모랑 형은 그런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미쳤다, 미쳤어. 이거 진짜 잘 말하면 대박이겠는데? 친구와 저는 그 인간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송지인, 너 정신 차리고 일단 저거 녹음해. 제가 신이 도왔다고 했죠? 그날 저랑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녹음하라는 친구의 얘기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 최대한 가까이 휴대폰을 대서 그 인간들 대화를 녹음했죠. 증거는 뭐가 됐든 확실해야 효력이 있는 거니까 말이에요. 친구 덕분에 정신줄 잡고 정말 철저한 복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그주 주말 저는 남편놈과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지호 씨 공동대표 얘기 말이에요. 어, 그래 그래. 생각은 좀 해봤니? 심원은 제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더군요. 남편놈도 말입니다. 뭐야? 둘이 나 몰래 만났어? 무슨 얘기한 건데? 모르는 척 하기는 모자 둘이서 짜놓고 아주 가증스러웠습니다. 어, 어머님이랑 얘기 좀 했어. 어머니,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혼자 일하기도 버겁고요. 아무래도 일 진행 상황을 알려면 지호씨가 결혼 전부터 이랬으면 하는데. 지호씨, 자기 생각은 어때? 나야 좋지. 나도 자기 혼자 그 큰 일을 해내는 거 보는 게 안쓰럽기도 했고, 내가 도와줄게. 어머, 너무 잘 됐다. 그래, 너희들이 잘 진행해봐. 아유, 너무 보기 좋다, 정말. 그러게요. 저도 너무 든든한 거 있죠? 지우씨, 그러라면 지금 회사 정리해야 하는데 괜찮겠어? 나는 이왕 하는 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머, 예, 당연히 정리해버려야지. 안 그래, 아들? 그럼, 걱정하지 마, 자기야. 내가 내일 당장 가서 사직서 낼게. 우리 잘해보자. 자기는 나만 믿으면 돼. 모든 게 제 계획대로 척척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정말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온갖 허세가 들어서는 리스로 외제차까지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놈이 사표를 낸 그주 주말, 저는 남친 놈과 그 집 식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핑계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제 변호사 친구도 함께 동석했죠. 저희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집 식구들은 언제 산 건지 온갖 명품을 잔뜩 휘감고 들어섰습니다. 어머, 어머니, 그거 이번에 나온 제품 아니에요? 어머, 얘가 딱 알아본다니까. 그래,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제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았는데 내가 추리하게 다니면 너희가 뭐가 돼? 질러버렸지 뭐. 할부로 했어. 걱정 마, 이제 우리 아들 며느리가 갚아주겠지 뭐. 근데 저분은 누구신가? 아, 제 친구예요. 너무 친한 친구라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친구 박사라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 얼굴이 너무 좋다. 혹시 애인 있어요? 우리 민영이도 결혼해야 하는데. 웃기지도 않죠. 욕심이 많아서 제 친구 직업이 변호사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아들은 어떠냐며 이모라는 인간이 불쑥 끼어들더라고요. 뭐 그거야 그 식사 자리가 끝나면 쑥 들어갈 내용인지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아, 어머니, 제가 들려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그 집 식구들이 모두 자리에 앉고 저는 이제 본격적인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뭘 준비한 거야? 지인이 너 또 부적은 아니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번 남편놈과 그 사촌동생이라는 인간의 대화 내용이 틀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로마는 서늘해졌습니다. 그 집 식구들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가는 걸 목격할 수 있었죠. 녹음 파일이 다 끝나고 제 친구는 그 집 식구들 앞에 내일 접수하게 될 고소장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위험한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 혼인빙자 사기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모르셨죠? 지우씨,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네요. 네? 아니, 지인아, 이거 우리 맞아? 너 지금 뭐 잘못 들고 온 것 같은데? 아, 자기야, 이건 너무 실수다. 남편 놈은 끝까지 오리발이더라고요. 시무랑 이모라는 인간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아들들이 맞냐,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서 어떻게 아냐면서 말입니다. 아, 걱정 마세요. 여기 동영상도 있어요. 어찌나 두 분이 대화에 열중하시던지 직원한테 부탁해서 찍은 건데 눈치 하나도 못 채더라고요. 내 입으로 소송 바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실 거 있으시면 저 말고 이 친구한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아세요. 가자. 그 집 식구들은 난리가 났죠. 졸지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알아보니 혼인빙자 사기죄로 묶어넣을 수 있다더라고요. 벌금도 벌금이고 잘못하면 실형까지 살게 될 만큼의 무서운 죄목이었죠. 다음날 저는 친구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놈은 계속 전화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회사에 찾아오는 일도 있었지만 경비업체가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었죠. 지인아, 나 회사도 그만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 나 당장 외제차도 샀고 엄마랑 쓴 카드값이며 나 진짜 우리 집 팔아도 못 살아. 제발 취소해주라. 응? 제발.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했어?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잖아. 나는 제안만 했어. 그걸 듣고 돈 쓰고 회사 그만둔 건 너였고. 그리고 너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하는데 너희 엄마 그리고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앞으로 더 땅 깊숙이 처박힐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알았니? 남편 놈은 저한테 합의금을 주고 싶어도 자기 집을 팔아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맞죠. 제가 합의금을 꽤나 크게 제시했거든요. 더군다나 제 회사 한번 꿀꺽해보겠다고 잘 다니던 회사도 사직서 냈죠. 허세 부린다고 외제차에다 명품까지. 그 집안은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 인간 회사에 복직도 못하게 그쪽 업계에 재직 중인 제 지인을 통해 그 일을 퍼뜨렸죠. 소문을 듣자 하니 정말 그것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하더라고요. 하긴 누가 받아주겠어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 회사를 꿀꺽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저와 친구는 아직도 그 일을 얘기할 때면 제 조상신이 저를 돌봐주신 거라고 해요. 제 생각에도 그렇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똥차를 탈 뻔한 걸 구사일생으로 벗어났으니 말입니다. 지금 저는 다시 제 일에 몰두하며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도 시작하게 되었죠. 제 배경이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 성지인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똥차가 가도 벤츠가 온다고 하더니 정말 좋은 벤츠를 만난 것 같네요. 와, 이렇게 길게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느새 이야기가 이만큼이나 길어졌네요. 이제는 그만 글을 마쳐야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똥차를 만나는 일 없이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랄게요.